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그 학생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앞으로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좀 접하게 될 내용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질적으로 네.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걸 매출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 매출액 중에서 이제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든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원재료비가 나가겠죠. 네네. 그 실질적으로 원재료비를 다 빼고 나보니까 네. 영업이익이 플러스다. 이건 돈을 네네. 번다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게 되면은 영업 외 활동을 또 통해서 네네. 아까 전처럼 뭐 다른 뭐 투자를 한다라든가 네네. 거기에서 수익이 나냐 발생 손실이 나냐 다 더하고 빼고 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단기 순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배당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이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만 그 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단기 순이익이 무조건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 그 중간에 원가, 그러니까 비용인 거죠. 그 비용을 빼고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죠. 뭐 직원들한테 월급을 준다라든가 혹은 수도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남는 게 단기 순이익이다. 그게 많이 남았냐 적게 남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뭐 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 요약 손익계산서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보게 되면 연결된 회사 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학생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의 순수한 한 개의 회사를 볼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가 160개나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 밑에 보게 되면은 이 밑에 자회사,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연결 그 영업이익법상 지금 보게 되면은 30% 이상 지분이 돼 있는 회사들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연결 총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된다. 지분이 지분법상 포함되어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실적까지 반영했더니 이거고 지역기계 소유주 지분에 대한 쪽만 놓고 봤더니 요거더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네. GAAP라고 해갖고 네네. 국내에서만 이제 그 판단을 네, 개별 재무제표라고 네. 합니다. GAAP 네, 개별 재무제표. IFRS라고 네네. 해서 국제 기준에 맞는 회계 지표가 연결,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연결 기준 재무회계 지표. 네, 네. 그게 이제 IFRS라고 네네. 바뀌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네. 2008년부터 이 회사가 어느 회사는 돈을 벌고 어느 네네. 회사는 손실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손실 난 게 되게 많이 났는데 모 회사에서 돈을 많이 갖다 준 거죠.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도 역시 마이너스인데 이 회사만 보게 되면 수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네네. 이걸 파악하기 힘들다. 바꿔라 네. 그래서 IFRS로 바뀌게 되면서 이 연결, 그러니까 자회사에 포함되어 있는 자회사의 실적도 역시 이 실적에 손익 계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재무회계 기준에 대한 쪽을 글로벌하게 동일하게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 국가별로 이제 세법이 다르거든요. 그쵸. 세법이 다르게 되면은 그 세법에 따른 이 단기순이익에 대한 이 단기순이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세금을 달라지죠.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단기순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지켜본다라는 거.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에 대한 쪽 같은 경우 이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학생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거는 매출액이 증가가 나오느냐,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가 나오느냐, 단기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IFRS 연결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추후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